그 깊은 산 속에 우리를 여기 왜 부른 거야? 그러니까요. 오늘 우리 게스트분이 여기 이 깊은 산 속까지 초대했더라고요. 우리를? 오늘 게스트분?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 맞으시죠? 안녕하세요. 추억 속의 여자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송민준이도 반갑습니다. 너 달리기 빠른데 축구 한번 해볼래? 이러고. 오! 길거리 캐스팅? 군고구마를. 군고구마를. 네, 영우 형이랑 합정역에서. 합정역! 네. 민준 씨랑 같이 판지는 몰랐어. 그러니까 왜 사진이 없는 거야? 있었어야지. 왜 도망갔어?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니까요. 영웅이가 고구마 파는 그 사진을 찍은 당사자가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. 와. 네. 개인기 뭐 있으세요? 개인기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 맞아. 배우 장혁 씨 성대모사를 좀 닮았어. 그러게. 머리를 이렇게 해서 그래요. 아, 그런가? 네. 머리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 이제 장혁 씨가 마지막에 죽어요. 아, 그쵸. 그때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대사가 있어요. 궁금하다. 그 대사를 잠깐 하겠습니다. 궁금하다. 아, 잠깐만. 수현아, 나 이제 갈게. 내가 어디에 있던 넌 행복해야 돼. 이렇게. 살짝 있나요? 네. 있긴 있어. 있어. 살짝 그런 거지. 안녕하세요, 크리스티나예요. 이런 느낌, 꿀. 이런 느낌이야. 아, 조금 모자라다. 뭔가 모자라다. 비슷한데 뭔가 애매한.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 있어요? 또? 네. 그거밖에 없어요. 아, 그거 하나? 네. 그래도 우리 나를 알아줘 프로그램을 위해서 장혁 씨 선배 성대모사를 준비해온 우리 민주 씨에게 큰 박수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. 우리 그럼 이제 자리 이동해가지고 송민주 씨의 더 찐 매력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. 소리에 떠오르는 아직도 못 잊을 사람 추억 먹고 오늘도 나만 바라본다 그만 잊혀야지 다짐하면서 눈에 밟혀 무너질 때면 떠오르는 사람 아
속에 그